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일 오후 4시쯤 민주평화당 경기도당은 안산시 호수동 문화광장 등 세 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. 이 현수막에는 선거제도 개혁, 의원세비 50% 삭감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. 하지만 이 현수막은 내걸린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철거되고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. 저희 현수막을 걸고 1시간 40분 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 현수막이 걸려있던 위치에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명의로 현수막이 그 자리에 걸려있더라고요.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윤하섭은 바로 현 안산시장의 이름입니다. 이 현수막에는 함께 잘 사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. 이에 민주평화당, 바른미래당, 정의당 등 야3당은 안산시가 야당의 정치 행위를 방해했다며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안산시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 심지어 민주평화당의 현수막을 철거한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. 야3당은 현수막 철거 행위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, 시설물,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정당 활동 행위를 보장토록 한 정당법 제37조 2항을 위반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. 이에 안산시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는 오로지 5개 광고물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제 뭐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이 아닌 거는 띈 거고 그런 걸 이제 띄었으면은 빈자리가 누군가 또 와서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그걸 누가 다른 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몰라요. 누가 다른지. 정당법에 의한 정당 활동을 탄압했다는 정치권과 5개 광고물 관리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안산시의 엇갈린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미 걸려있던 민주평화당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내걸린 새로운 현수막의 주체가 현 시장이다 보니 여당 시장이 야당의 정치 활동을 탄압했다는 정치적 의혹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. 민주평화당은 현재 이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. TV 브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.